어? 피자 피자죠? 덕후? 어, 그렇다면 저도 덕후? 혹시 피자 덕후이신 거예요? 어? 옷에 힌트가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옷에? 네. 사진들도 많이 보이고요. 아~ 네. 아! 제 친구입니다. 아, 너무 잘 돼서 연락도 잘 못하겠어요. 아, 좋은 친구 두셨어요. 네. 야. 정확히 세어보진 않았지만 100여 가지 이상은 될 것 같습니다. 종류만? 네네. 처음이 나올 것 같아요. 이 항아리를 받기 위해서 교회가 선생님 여러 번 찾아뵈서 항아리 굽고 항아리가 나온 상태에서 또 사진 선정해서 다시 굽는 것까지 거의 한 두 달?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영광에 진하는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제가 3D 인형을 제작하게 되었고요. 와. 이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웅이가 맛이 나인이에요. 이거는 미니 등신대라고 해서 아크릴로 만든 건데요. 처음에 데뷔할 때부터 최근까지 와. 활동했던 모습들을 사진으로 만드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보이신다. 이거 팬클럽 모임인가요? 뭐야? 어머 어머. 이 멋진 곳은 영웅이 사랑방이에요. 이 영웅 팀이라면 누구든 오셔서 정보 교환도 하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차도 마실 수 있는 공간입니다. 일산이요? 일산이요? 네. 어머니는? 저 파주요. 파주? 네. 비행기 타고 왔어요. 어디서요? 설마 제주도? 제주도에 있었어요. 비행기를 타고 이까지 와서 이게 앉아서 한 3, 4시간 앉아있다가 다시 퇴근하고 제주도로 갈지언정 여기 있는 시간만큼은 모든 걱정, 근심 다 없어지는 것 같아요. 어? 우리 어머니도 가실 것 같은데요? 좋아하시네. 네, 영웅이라고 부르시더라고요. 네. 이미 마음속에 영웅 씨 집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대요, 어머님들이.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등신대, 제 방에 영웅 씨 등신대 있어요. 어머, 와. 같이 살고 있어요. 어머, 어머. 이게 임영웅 씨 집인지 우리 집인지 모르겠다 할 정도로 그렇게 돼 있긴 해요. 아니, 임영웅 씨는 네. 진짜 모르시겠지만 다 같이 살고 계시네요. 네. 그러니까. 와. 실제로 저도 어제 SNS로 영웅이랑 여자친구 있냐? 라는 메시지를 진짜로 받았어요. 소개 좀 시켜달라고. 너무 천사야. 이거 신기해. 이건 조금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혹시 임영웅 씨가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한 돈가스 가게 이름 먼저 알고 계세요? 네. 그럼 어떻게 알아? 네. 네. 역시. 역시. 처음으로 아르바이트 했던 돈가스 가게? 보랏빛이 없어. 또 배신자. 사랑이 이런 건가요? 바램. 와. 인생을 다 알고 계시네. 속속들이. 노래를 들으면 나의 위로가 된다 그럴까? 나한테 되는 위로. 노래 워낙 잘하시니까 제가 팬카페도 가입을 하고 덕질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너무 나의 좋죠. 나의 새로운 모습을 네.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흐뭇하고 즐거움이잖아요. 행복하고 그냥 빠졌어요. 제가 밤에 12시까지 마트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영웅 씨의 노래를 듣고 있으면 하나도 안 피곤해요. 손님들 상대를 해도 즐거운 거예요. 이 나이에 매일매일이 행복. 와, 해피바이러스네요. 네, 그러네요.